제주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이 불법 재판이었다며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는 첫 번째 재심 청구 사례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힘겨운 걸음으로 법원을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며 아흔을 넘긴 나이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재판을 해서 이겨서 우리 4.3 사람들도 사람이다. 재심을 청구한 수영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 형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도 없이 체포된 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갔고 한국전쟁 당시 상당수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며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재심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소송 자체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아무 그 소송 기록이 없으니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가 뭐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근거가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4.3 당시 군사 재판을 받고 수감되거나 사형된 제주도민은 2,500여 명. 재심 결과에 따라 수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어서 사법부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